私は今年12冬の海を見に行きたいです。そして今夜MステでKidsLoveを歌います。 私たちはブラックピンクです。今回ブラックピンクとセレナ・ゴメズがコラボした曲アイスクリームをリリースしました。네, 저희 이번에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엄청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신곡 아이스크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Let's kill this love. And then there's a part where we break the heart. Oh, he was really nice. We did see him, yeah. We got to He's say really hi kind. backstage. And he was really nice. The funny thing, we saw him when we were training. Yeah. We were really excited to hear it. We're glad that a Korean fan will gain our artists to share. Something is that even when they have time off, even when they're supposed to be like resting, relaxing, doing anything else, they are instead doing the thing they should be taking the break from. You ladies, I would imagine, are just like that, no? You We're know as well. well.얘기를 네, 먼저 일단 하고. 먼저 해주세요. 왜 다쳤냐면은 제가 콘서트에서 일단 섹션이 4개 정도 있잖아 우리가. 일단 처음 그 뚜두뚜두랑 그 끝나고 솔로 파트를 하기 전에 리프트를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리프트가 너무 낮았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정,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딱 가다가 여기에 팍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솔로 하기 딱 전에 박았고 여기 진짜 어. 내가 너무 안 추워. 진짜 푹 들어갔어. 진짜 푹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진짜 깊게 어떡해.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막 너무 아픈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여기가 벌려져 있었어. 아. 내 뼈를 볼 오바. 내 뼈를 볼 뻔했어. 내 뼈랑 인사할 뻔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서 이러고 또 이렇게 울다가 진짜 눈물이 막 솔로 멘붕이 왔어. 내가 막 아, 솔로 어떡하지? 막 왜냐면 내 차례인 거야. 다음이 바로 막 그래서 막 아 막 왜냐면 너무 세게 박으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아 그래서 일단 약을 막 두 개를 막 엄청 먹고.